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 진행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대장동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한 업소 주인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습니다. 오늘은 총두 명이 증언을 했는데, 한 사람은 공무원이었고요. 한 사람이 이용업소 업소 주인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진술은 사실 뭐 그렇게 좀 평이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왜그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했었죠?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그 LH로부터 토지를 사들일 때 자꾸 LH가 성남시에게 토지 빨리 사가라고 독촉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여러 차례 했을 겁니다. 그런데 LH는 매번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이때까지 안 사가면 우리가 마음대로 팔아버릴 거야. 이미 처분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사실, LH가 그렇게 쉽게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그 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증인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LH 쪽 증인이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 빨리 사가라. 안 사가면 우리가 이미 처분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지만, 사실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처분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한다. 법령상의 문제도 있고, 이거 일 처리할 때 우리 국무총리실에 불려가서 뭐 합의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애시당초 이 땅이 성남시 땅이라 우리 마음대로 처분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구질구질, 뭐 주저주저 했다. 그래서, 공문에 언제까지 꼭, 땅을 구입하시오 라고 했던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진술을 했죠.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할수 없었고, 그래서 대장동 업자들한테 이 입찰을 몰아주기 위해서 뭐 공모 지침서 이런 걸다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는데, 그 검찰 주장이 왕창 다 깨졌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시간은 충분했고,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었고, 따라서 만약에 특정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고 싶었다면은 다른 방식도 얼마든지 있었다. 일부러 짜고 치는 고스톱 할 필요가 없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필요가 있었던 놈은 유동규밖에 없다. 뭐요 얘기를 뭐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나온 공무원 역시 같은 맥락에 뭐 얘기를 좀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외에 오늘 진짜 핵심적인 진술은 유흥업소 업주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증언은 오늘 정말 법정을 다 뒤흔들어 놓았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지난주까지는 검찰이 내 진술을 조금씩 조금씩 윤색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타이프를 쳤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주로 윤색을 했다거나 가피를 했다 이런 의미였죠. 근데 이번에는 뭐야? 아예 처음부터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유흥업소 업주는요, 잘 몰라요, 뭐가 뭔지. 기억이 잘안 나는 상황이었어. 그랬는데 검찰이 가가지고, 너 혹시 이거 알아? 얘가 이런 말을 했거든? 이 일이 이렇게 됐었대. 라고 진술을 얘기를 싹다 해줍니다. 미리 주입을 시키죠.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야. 라는 식이죠. 미리 딱 진술을 주입시켜 놓은 다음에 착 진술서를 내밀면서 써!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야, 이게 말이야. 유동규는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써. 라는 식으로 계속 코칭도 했다는 거죠. 아무튼,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 라는 얘기가 오늘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런 류의 진술 자주 나옵니다. 형사 재판 같은 거 참관 들어가면요, 이런 류의 진술 자주 나와요. 특히
직접 증거 말고 약간 간접 증거거나 배경 사실과 관련된 얘기. 그래서 이 배경 사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피고인을 더욱더 비난하게 만드는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런 예, 주입식 진술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옛날부터 많이 써먹던 짓이야. 옛날에는 경찰들이 주로 써먹었는데 요새는 검사놈들도 써먹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 진술이 오늘 빵 터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자, 요렇게 나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재명 대표 공판이 열렸습니다. 아침 10시에 이재명 대표 출석과 관련해가지고 미리 뭐 많은 네티즌들이나 우리 그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기도 했죠. 오늘은 대장동 재판 중에서도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흥업소 업주 등등이 오늘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 유흥업소 업주는 뭐라고 증인했던 사람이냐? 유동규가 자기 술집에, 이 사람이 자기가 운영하는 술집에 많을 때는 주 2, 3회씩 들어와가지고 술을 마셨고 올 때마다 정진상 김용도 같이 따라왔었고 올 때마다 현금으로 술을 퍼마셨다. 카드 안 썼다. 이런 류의 진술을 했어요. 우와, 유흥주점이래. 한마디로 룸살롱 같은데 아니야. 룸살롱에서 가서 양주를 퍼마시는데 그걸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나 가? 근데 현금으로 계산을 해? 우와, 뭔데? 저 새끼 그렇게 돈이 많아? 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사실은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술집에 갔든 말든 공소사항, 공소장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요. 별 공소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뭐, 예, 유동규나 김용이나 정진상을 비난할 수 있는 배경 사실 중에 하나가, 배경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야, 저렇게 술을 처먹고 다니니까 돈이 맨날 부족했겠지. 예? 그러니까 맨날 이 대장동 업자들한테 돈 뜯어먹고 다니지 않았겠어? 야, 저렇게 술 많이 처먹고 댕기는 새끼들이라면 다른 짓도 안 했겠어? 더한 짓도 했을 거야. 또는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놈이면 도대체 얼마나 해먹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접적인 범죄와는 관련이 없으나, 공소사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나 이들을 비난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와 관련된 진술이 오늘 나왔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성남 분당에 있는 유흥주점입니다. 정자동이라 그러더라고. 한번 5층 건물 전체를 유흥점으로 사용하고요. 허가는 일반 음식점으로 냈는데, 뭐, 유흥주점, 이렇게 노래 막 하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일반 음식점이면은, 그, 노래방 기기나 뭐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다 불법이에요. 유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이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알려져 있었느냐, 그동안.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 등과 자주 왔다는 뭐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두세 번까지 왔었대. 와서 주로 양주를 먹었답니다. 맨날 현금으로 돈을 냈고. 바로 이 성남 분당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 S유흥주점이라고 나옵니다. S유흥주점 뒤져보시면 나와요. 지금도 제가 조금 이따 기사를 보여드릴 거예요. S유흥주점이라고 나오는데 이 S유흥주점의 이 업주는요, 어디는 석장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두장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술을 얼마나 먹었고 얼마나 자주 왔고 많이 오면은 뭐 무슨 술을 먹었고 돈은 누가 냈으며 돈을 낼 때는 뭐 현금으로 냈는지 뭐 냈는지 뭐 요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장동 사건과는 직접 연관이 없고 그냥 유동규나
김용 전 중상을 비방, 비난하기 위한 소재거리로 쓸 수 있는 한마디로 언론 플레이용으로 쓰기 위해서 될 것 같은 놈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게 예, 화면이 안 바뀌지 왜? 네. 자, 이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 언론 보도에도 가끔 나왔던 데입니다. 이거는 정영학 녹취록의 한 대목입니다. 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거 애교지 않을까요? 라고 정영학이 얘기하니까 아니 꼭 1억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 라고 남욱이 받아치죠. 정영학이 아 예 라고 하니까 남욱이 없는 걸 어떡해. 자 근데 그 옆에서 갑자기 정재창이라는 사람이 쑥 끼어서 야 거기 나가면은 정치자금도 줘야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만나요? 서현궁? 서현궁이 어디예요? 아이 그 5층에 일식집 있어. 그 노래. 예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말하는 서현궁. 서현궁이라는 곳입니다. 이런 곳인데 이곳에 보면은 노래방 주점이 같이 또 있나 봐요. 자, 뉴스타파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9천만 원 뇌물 전달 장소 확인하니 라이브 카페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보면 여기 보니까 정영학이 9천만 원, 아 1억에서 1천만 원이 모자라 뭐 이렇게 나오는 대목 보시죠. 예, 그러면서 아 서현궁에서 만나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바로 그곳인데 자 여기에 맨 위층에 일식집이 있고 그 밑에 뭐 라이브 카페 있고 뭐 그런 모양입니다. 자 바로 그 서현궁 예, 거기에 일식집 있고 그 밑에 유흥주점 있고 한데 바로 그 라이브 카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9천만 원을 전달한 데가 바로 여기다 그러면서 소재지를 찾아가 보니까 해당 장소는 유흥주점도 일식집도 아닌 라이브 카페였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룸도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 업소 주인인 거죠. 언론 보도에는 이렇게도 보도가 나갑니다. 강남 룸살롱 마담 안경쓴 오빠 정진상 안쓴 오빠 김용 뭐 이러면서 마담의 진술을 막 떠벌려요. 이런 언론 보도가 2003년 작년 4월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김용 정진상 유동규 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술을 엄청 퍼먹은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보도 기사 말미에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요 대목이 나와요. 자 이외에도 성남 분당구의 S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B씨는 작년 11월 검찰에 3장짜리 진술서를 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당 가게는 공소장 뇌물 수수 현장으로 나온 곳으로 2010년께 최초로 방문한 후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지사 당선 뒤에는 오지 않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을 하던 무렵 2014년 6월 전후에까지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자주 왔었다 라고 하면서 유동규는 정진상, 김용, 김만배, 심지어 남욱 등과도 같이 왔는데 술값은 대부분 현금으로 유동규가 계산했고 유동규가 없을 때 김용이나 정진상이 오더라도 유동규한테 술값 받아라 라고 얘기했다 라고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났어요. 자, 이 대목은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대장동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정진상 김용 나쁜 놈이네. 야 유동규 엄청나게 많이 뜯겼구만. 유동규 나쁜 놈이긴 한데 야 뜯기기도 많이 뜯겼네. 요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실제로 이 기사들 다 그런 이유로 났습니다. 자 같은 기사는 몇 개 더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강남 룸마담 안경 쓴 오빠 정진상 수차례 접대 받았다 라고 하는 기사인데 이 기사에 이런 대목이 역시 등장합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기사와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유동규는 2010년쯤 최초로 방문한 이후 2018년 이재명 시장이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오지 않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 전후,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 재선되던 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찾아왔었고 정진상, 김용, 김만배 등과 함께 방문했으며 술값은 대부분 유동규가 현금으로 냈다. 자, 그리고 김용과 정진상은 유동규와 함께 오지 않는 경우에도 야 외상 술값은 동규한테 받아 라고 했다 라는 식으로 기사가 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기사를 보여드렸죠. 뉴스타파의 기사, 뉴데일리라는 극우신문사의 기사,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조선일보 기사의 세 가지 기사를 나왔는데 여기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 이 업주는 뭐라고 얘기를 한 것이냐. 업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진술서 주요 내용입니다. 이 업주는 검찰이 방문하자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유동규는 2010년부터 그 술집에 드나들었다. 그리고 정진상은 2011년 그때부터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술은 뭐 글로브? 뭐 그런 거 하나 하고 뭐 저기 또 뭐 하여튼 뭐 몇 가지 비싼 술을 주로 마셨대. 그래서 누구는 무슨 술, 누구는 무슨 술, 누구는 무슨 술 이런 걸 주로 마셨다라고 진술합니다. 돈은 전부 유동규가 현금으로 냈고 정진상이나 김용은 오더라도 외상으로 긁었다. 나중에 유동규가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선될 무렵에는 주 2, 3회까지 많이 왔었다. 자, 여기는 이재명 시장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가 당선되니까 유동규도 정진상도 김용도 잘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유동규는 계속 그 뒤로도 나타났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김만배, 남욱 등도 왔었다. 이게 진술서의 주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술서 주요 내용은 언론에도 엄청나게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뭐라고? 검찰이 써달라고 해서 써준 거였다. 사실 진실하고는 거리가 있다. 나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 나 정진상도 잘 기억 안 나고 김용도 잘 기억이 안 나. 심지어 김만배하고 남욱은 얼굴도 몰라. 자, 남욱 같은 경우는요. 오늘 법정에서 변호사가 보여줍니다. 혹시 이 사람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만배 뭐 이런 애들이 왔다고 큰 소리로 떵떵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야? 진술서 내용이 다 엉터리라는 거죠. 자, 성남시장에 재선될 무렵에는 주 2, 3회씩 왔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질문합니다. 그래요?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장에 재선될 무렵에 주 2, 3회씩 왔다. 그러면 그 지방선거가 있었던 때가 언젠가요? 재선될 해가 어떤 언젠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잘 모르겠는데요. 저 사실 지방선거가 언제 있었는지 잘 몰라요. 지방선거가 언제 있었는지 잘 모르는데 성남시장으로 재선될 무렵에는 주 2, 3회씩 왔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엉터리인 거죠. 아니 그 무렵에 주 2, 3회씩 왔대며 그건 뭐 어떻게 된 건데 주 2, 3회씩 왔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하니? 라고 하니까 사실
주 2, 3회 왔는지 1, 2회 왔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1, 2회인가 2, 3회인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검찰이 2, 3회 왔다라고 썼을 뿐이 써간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몇 번이나 왔는지 그 횟수가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예, 그냥 진술을 유도해서 가져갔다. 자, 이게 처음에 검찰 측 그 신문 때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할 때 이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들 딴에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짰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해보니까 몇 가지 허점이 나왔던 겁니다. 그 허점을 변호인들이 이상한데 하고 캐치를 딱 해서 하나씩 짚어 들어갔던 거죠. 말하는 꼬락서니까 감아보니까 성남시장 재선 무렵, 재선 무렵 이렇게 하는데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언제 처음 당선됐으며 재선된 거는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거 잘 모르는 것 같더래. 그래서 지방선거가 있었던 게 언제예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야, 너 그 무렵에 정진상이랑 김용이랑 남욱이랑 아니 유동규랑 주 2, 3회 이렇게 많이 왔었다며. 근데 그걸 몰라? 하, 사실은요. 제가 기억 안 난다 그랬는데 그래서 한두 번인가 주 1, 2회인가 3, 4회인가 2, 3회인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2, 3회 주 2, 3회 이렇게 써갔다고. 뭡니까? 검찰이 진술을 조작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자, 변호인 측에서는 이상하니까 계속 파고듭니다. 야, 현금만 썼다며. 근데 유동규 카드를 보니까 니네 집에서 카드 쓴 기록이 있던데 그 뭐야? 자, 그러니까 이 업주가 대답을 못해요. 머뭇머뭇해요. 무슨 뭐 그런가 보죠 뭐. 이렇게 합니다. 아니, 현금만 썼다며. 근데 카드 쓴 기록이 나오는 거야. 자, 현금만 썼다라는 말이 뭡니까? 뭔가 숨기고 싶은 경우에 사실 요즘에 술값 같은 경우 나오면 100만원, 200만원 나오는 거 뭐 양주 먹고 그러면은 그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식간에 나오는 그 술값을 가지고 현금으로 낸다는 거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100만원, 200만원 현금으로 낸다?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걸 굳이 현금으로 낸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뭔가 구린 데가 있는 사람이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매번 현금으로 냈다라는 것 자체가 얘 구린 데가 있어 라고 누구나 생각하기 마련인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아닌 거야. 유동규가 지 개인 카드를 쓴 적도 있고 그 외에 그 법카로 쓴 것도 있고 뭐 그랬다는 거야. 야, 현금 썼다며. 근데 이 카드 쓴 기록이 나오는데 이거 뭐야? 아, 그런가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이쯤 되니까 변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야, 2018년 도지사 당선 이후에는 정진상, 김용이 안 왔다고? 진짜야? 그랬더니 이 업자가 그럽니다. 사실요, 2018년이라고 제가 딱 그렇게 특정한 적 없어요. 저 정확하게 사실 기억 안 나요. 그러면서 조서 작성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수사관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이렇게 진술했다 카더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쓰게 됐다 라고 말이죠. 네, 조작인 거지요. 야, 완전 조작인 겁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야, 너 김만배, 남욱 왔다 갔다며? 그러자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한다? 저요, 사실은 김만배고 남욱이고 얼굴을 몰라요. 라고 말이죠. 저 얘들 누군지 잘 몰라요. 심지어는 남욱은 사진을 갖다 줘도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합하면 그거죠. 검찰이 진술을 조작한 겁니다. 흔히 쓰는 수법이죠. 옛날부터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안기부든
증인의 진술을 조작할 때 미리 진술서를 쓰기 전에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상세하게 알려주놓고 진술서를 주면서 자출서를 쓰라고 얘기를 해. 뭐에 대해서 쓰라고 그래. 그러면은 사람들은 좀 전에 들은 내용이니까 그냥 쓰잖아. 그랬는데 알고 보니 뭐? 그거를 경찰관, 수사관이 알려줘서 썼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고서 썼다라는 식으로 몰아가죠. 이게 많이 이런 짓 많이 해. 진짜 많이 해. 제가 그 초임 기자 때부터 이런 식으로 진술서 썼다라는 그런 피해자들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경찰관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야, 범인 지가 이렇게 자필로 진술서를 썼어. 보라고, 봐봐.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쓸 수가 있어? 경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상세하게 쓸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해. 맨날 표현이 그래. 경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상세하게 쓸 수가 있어? 자, 그 얘기를 똑같이 가서 물어봅니다. 야, 범인. 네가 진술서 썼다며. 이렇게 어떻게 상세하게 쓸 수 있어? 네가 범인이라서 이렇게 쓴 거 아니야? 그러면 범인이 그게요. 제가 진술서 쓰기 전에 경찰관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저건 저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겠지? 야, 만약에 이렇게 된 거면은 너는 만약에 네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겠니?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맞춰서 썼대.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 가지고 자술서 이래 가지고 자백했다라고 증거로 내밀더라는 거야.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 비일비재한 사례, 저는 지금까지 경찰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니, 검사놈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자, 이런 상황이 변호인 반대 신문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검찰은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빨리 이 신문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많이 지났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지금 유도신문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어깃장을 놓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죠. 참.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맨날 경찰에 대해서 야, 경찰은 안 돼! 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거였거든요. 경찰이 진술을 조작한다. 사건을 조작한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 였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사건 조작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겁니다. 진짜 진짜 아우 더러운 것들인 거지 뭐. 아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열렸던 이 재판,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진술은요, 사실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재판 내용과 재판의 주제와도 별 관련이 없어요. 저는 검찰이 왜 이 증인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경 사실, 뭐 배경을 상세하게 서술하려고, 그래서 이재명, 김용, 정진상을 나쁜 놈으로 몰고 가려고 이런 배경 사실을 늘어놓으려고 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거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이 내용들, 이 사건의 핵심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치고 언론이 들었을 때 꽤 솔깃한 내용이죠. 보도가 되었을 때 섹시하게 잘 팔릴 내용이죠. 예, 즉 오늘 이 증인은 언론 플레이용으로 부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2기 당대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대표 2기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새롭게 착착착 진행돼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이 축하 분위기에 재를 뿌리고 뭐 좀 어깃장을 놓고 싶은데 뭘로 어깃장 놓을까? 이 언론 플레이로 어깃장 놓자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의도는 일단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옛날 같으면 통했을 거예요. 왜? 검찰 진술 조서는요, 일단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검찰 진술 조서 더 이상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참고인들을 불러서 증인신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검찰은 오늘 언론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다가 된통 당한 거죠.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증인의 진술 내용은 대장동 사건에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 아닙니다. 간접 사실로 보기도 어렵고요. 배경 정도 될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뭐 진위가 드러났다고 해서 재판에 승패가 갈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얼마나 증거를 엉터리로 마구 만들어내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인 거죠. 이렇게 별거 아닌 증거까지 조작을 하는 검찰이라면 좀 중요한 증거는 얼마나 엉터리로 마구 만들어낼까? 누구나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의 신빙성이 탄핵된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재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